기적을 찾아 떠나자. 신기한 마법의 주문을 외워봐. 오케이, let's go. 너와 둘이 함께라면 나 항상 힘이 나. 언제나 꿈꾸던 일들 모두 이룰 수가 있어. 기다려왔어. 마법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나고 싶어 그 누군가를. It's coming baby to heart. 다 함께 큰 소원을 빌어봐. 이룰 수 있어. 네가 원한 모든 것이 너를 위해 펼쳐져 있어. 다 함께 이 주문을 외우면 우리 같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함께 할 미래를 만들어가요. 대체 찜질방 가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. 잠깐만 기다려봐. 아이고, 방치 이해가 안 돼요. 이상하게 꼬질꼬질한 날이면 꼭 누굴 만나더라고. 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너인 척하지. 뭐? 인생 뭐 있냐. 서로 돕고 사는 거지. 얘들아 어서 먹자. 엄마 솔직히 말씀해보세요. 밥하기 싫어서 찜질방 데려온 거죠? 어머 아니야 얘. 찜질방 미역국이 맛있잖아. 뭐 그렇긴 하지. 엄마가 해준 것보다야 훨훨훨훨 아리너? 네? 엄마 제가 아린데요? 아유 알아 알아. 엄마가 그럴 때 모를까봐. 그럼 누가 아리게요? 바로 이 맛이야. 민재 오빠, 안녕하세요. 어? 안녕. 않아.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. 어쩜 좋지? 미안, 내가 좀 늦었지? 아니요. 그런데 무슨 일이야? 오빠, 이 라벤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? 제게 대답해주세요, 래요. 저 오빠 좋아해요. 저하고 사귀어주세요. 저기 난 널 미안해. 채웠다.
짜잔! 이게 뭔데? 뭐긴, 너희들 정신한테 입히려고 내가 만든 특별 의상이잖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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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? 보긴 어디서 봐! 어때? 니들도 말이야? 변신 능력을 가졌으면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? 예를 들면? 그래! 지구를 지키는 거야! 하는 김에 빔도 쏘는 게 어때? 좋아! 크리스탈 파워!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! 아라야, 우리 변신하자! 왜? 뭔 일이래? 그냥! 예쁘게 하고 나가서 신나게 노는 거야! 어? 그래! 놀러 가려고 변신을 해! 뿌띠뿌띠 뉴스! 레몬그라스의 상쾌한 향이요. 가자! 야! 지구는 어떡하고! 네가 다시 지키든가! 배신자들. 되게 웃기게 생겼다, 그지? 야, 너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니, 아무 일도 없어. 아라야, 엄청 매운 거 먹고 싶지 않니? 우와, 여기 무지 맛있다. 매워, 매워. 야, 너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야. 아리, 너 혹시... 혀 깨물었구나, 그치? 내가 왜 그랬지? 괜한 짓을 해버렸어. 이제 민재 오빠 얼굴 어떻게 보냐고. 어쩜 좋아. 왜 그래? 그렇게 아프냐? 뭐해? 빨리 와! 상태가 비자선대잖아! 치, 가기 싫은데. 아이, 진짜 빨리 좀... 어? 어? 알아요. 오빠, 안녕하세요! 너 정말 괜찮은 거지? 네? 뭐가요? 아, 다행이다. 나 걱정 많이 했거든. 그래, 우리 앞으로 그냥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. 네? 그럼 다음에 보자. 나 갈게. 뭐야? 그럼 민재 오빠... 미안해. 아라가 고백한 줄 알고 있는 거야? 다행이야. 오빠랑 어색해질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오빠한테 잘하면 돼. 왜 안 먹어? 상태가 너 좋아하는 고구마 피자 시켰구만. 무슨 소리야? 내가 송사리가 어떤 피자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? 아니 상태, 넌 고구마 먹으면 두드러기 난다며. 내가 언제... 입맛 없어라. 어머, 왜 그러는데?
민재 오빠가 미술학원을 그만뒀지 뭐니? 어? 오빠 때문에 미술학원 다닌 건데 이젠 어딜 가서 보냐고. 저기 세나야, 민재 오빠한테 인라인 가르쳐달라는 거 어때? 그럼 자연스럽게 민재 오빠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. 인라인? 오라라! 너무너무 좋은 생각! 아리야 고마워! 근데 혼자만 가르쳐달라고 하면 너무 티나지 않을까? 그럼 니들 모두 같이 배운다고 할까? 뭐,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. 어머! 아리야! 아리야! 아리, 너 정말... 아니, 뭘... 근데 안상태 얘는 왜 안 와? 고구마는 괜히 먹은 것 같고가 아리가 인간인지 못하는 가족이야! 근데 이걸 꼭 써야 되는 거니? 이 미모를 가리면 시청률 떨어질 텐데. 떨어질 텐데. 거절당한 건 알아니까 난 천천히 오빠랑 친해지면 되는 거야. 민재 오빠! 어? 안녕? 나 참. 자, 그럼 일단 다들 이리 모여봐. 아리야! 인라인은 잘 달리는 것만큼 잘 정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. 이런 걸 스핀스탑 또는 턴스탑이라고 해. 오빠! 너무 안 돼요! 아리야, 넌 일단 목 잡고 서 있는 연습부터 해볼래? 네! 아리야! 됐다! 이상해. 민재 오빠 말이야. 나한테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는 둥. 좀 이상하지 않냐? 야, 그게 뭐가 이상해.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 보지. 아까도 날 보고 실실 웃더라니까. 혹시 민재 오빠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닐 거야. 민재 오빠 나한테도 그러던데 뭐. 아, 그래? 난 또 괜히 고민했네. 괜히 인라인 타자고 했다가 민지 오빠 앞에서 완전 망신만 당하고 어떡하지? 엄마 더우시죠? 주스라도? 어? 자, 드시와요. 어? 그 옷? 아? 어때? 이쁘지? 최신 유행 스타일. 엄마! 그게 아라가 아주 졸라서. 아, 같이 입어. 얼쓰고 화목도 나눠서. 아님 홀짝으로 하나씩 나눌까? 아, 얘들아 안녕. 내가 더 잘 어울리잖아. 어머머, 나한테 훨씬 잘 어울리는데 어디와서 생떼야. 빨리 바꿔. 도대체가 말이야, 명색이 패션 동아리를 한다는 애들이 유행이라고 쭈루루 달려가 사질 않나. 기본이 안 돼 있어. 기본이. 패션의 기본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. 뭘 찾는다고? 자신만의 스타일. 안 되겠어. 이번엔 스타일 찾기야. 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옷 디자인하기. 그게 말이 되냐?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? 그래, 그건 아직 무리야. 세나야, 그 모델 민지 오빠한테 해달라고 부탁해보면 어떨까? 응? 아, 어머어머, 당장 시작하자. 야,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. 왜 딴 사람을 불러? 차라리 내가. 정말 고마워, 아리야. 너밖에 없다. 아니야. 오씨. 어, 아. 오빠.
난 이런 거 자신 없는데. 괜찮아요, 오빠. 오빠는 그냥 거기 서 계시면 돼요. 그래도 이런 거 나 진짜 못하는데. 이렇게 하면... 모두들 민재를 잘 보고 어떤 옷이 어울릴지 필을 느껴보도록 해. 민재 오빠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다니 너무 행복해. 아니야, 이건 민재 오빠하고는 안 어울려. 오빠한테 느껴지는 라벤더 향기, 뭔가 그런 걸 만들어야 해. 야, 송아리, 일어나. 나 좀 더 자야 해. 어? 웬일이냐? 얼리버드 송아리가 늦잠을 다 주무시고. 완전 애기 피부 같은 이 느낌. 아니, 탈락 요거 하나야? 여름 아니냐? 수염하는 민재 오빠 딱이네 딱. 다음. 느끼한 게 딱 어울리지 않냐? 우와. 에휴. 내 건 어때? 짜자잔. 오빠, 이건 제 거랍니다. 예쁘네. 망연 자식. 아유. 미안. 늦잠을 자서 그만. 속개는 여기. 오빠, 제가 밤새 그린 거예요. 송아라, 이게 뭐야? 뭐가? 내 스케치 망친 거 너잖아! 나 아니야! 아니긴 뭐가 아니야! 네 스킨 냄새가 진동하는구만! 너 때문에 민재 오빠한테 망신만 당했잖아! 야, 네가 뭐 민재 오빠한테 잘 볼 일 있냐? 그건 아니지만... 어차피 세나한테 밀어주기로 한 거였잖아! 그래도 내가 이거 그리느라... 네 그림 어디 갔냐? 못 들어, 안 들어오고. 접근 금지야? 다음엔 민재 오빠한테 꼭 보여줄 거야. 뭐? 민재 오빠가? 그래 그래, 방학이라 외갓집 갔대. 이제 오빠도 못 보고 어떡해. 그 후로 민재 오빠를 볼 수 없었다. 와, 오빠하고 난 역시 인연이 아닌 건가. 뭐야? 너 내 옷 입지 말랬지? 깨끗이 입고 갔다 놓을게. 너 거기 앉아? 송아라, 너! 송아라, 어디 갔어? 뭐야? 못 살아 정말. 아리야. 오랜만이네. 네. 그럼 안녕히. 아리야, 잠깐. 시골에서 가져온 건데 좀 가져갈래? 그럼 잘 가.
입지 말랬지? 아유, 아리야,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차분히 앉아서 말로 풀어보자. 응? 너무하잖아. 야, 옷 한 번 입은 것 같고 치사하게. 뭐? 한 번? 오늘 아침엔 내 그림 망쳐놓고 지난주 월요일엔 내 핀 하고 나가서 잃어버렸지. 봄소풍 갔을 땐 내 MP3 갖고 가서 물에 빠뜨렸고 작년 크리스마스엔 내 코트 입고 나가서 난로에 태워먹었잖아. 야! 미안해. 에휴, 기억이 나야 대꾸를 하든가. 사과 줄까? 나도 말 안 해. 어, 쟤 또 쌍꺼풀 했네. 코도 했나? 아리야, 봐봐. 맞지? 응? 그래, 민재 오빠 내 인연이 아니었나 봐. 포기하자, 송아리. 어? 민재 오빠, 안녕하세요. 안녕, 아리는? 몰라요. 아라야, 나 솔직히 너랑 어색해질까 봐 걱정했어. 네? 괜찮아? 제가 사고를 좀 많이 치는 편이야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난 괜찮아. 제가 감쪽같이 고쳐줄 테니까. 요랑아, 나 재봉틀 좀 써도 돼? 뭐 만들게? 내가 좀 가르쳐줘? 아니, 그냥 나 혼자 해볼게. 좀 혼란스러워서. 아, 나도 머리 복잡할 땐 재봉질을 하곤 해. 그럼 근심 걱정이 싹 가시거든. 좋아, 써. 빨리 와요, 빨리요. 어? 아리도 있었네? 어? 제가 아니고요. 아리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. 내가 또 사골 좀 쳤걸랑? 한 번만 봐주라. 뭐예요? 빨리 벗어요. 아, 미안한데? 네. 아리야, 그럼 부탁 좀 할게. 대단하다. 이런 걸 다. 디자이너가 꿈이거든요. 정말? 그럼 옷도 직접 만드는 거야? 그냥 동아리 애들이랑 같이. 아, 세나한테 동아리 얘긴 들었어. 다 됐어요. 벌써 다 했어? 와, 굉장한데? 아리, 넌 정말 뭐든지 잘하는구나. 와, 감쪽 같네. 나도 패션에 관심이 있는데 너희들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? 네? 괜히 아리한테 데려갔나. 또 사고치고 자기한테 떠넘겼다고 화내면 어쩌지. 아, 저기 아리야, 그게 말이야. 나라, 고마워. 뭐가? 그냥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? 아, 알지. 진짜 고마워. 그래, 인연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야. 송아리 화이팅! 아리와 함께하는 뷰티 교실. 아름다움의 기본은 깨끗한 피부. 우선 따뜻한 물로 얼굴에 모공을 열어주세요. 비누 거품은 얼굴이 아닌 손에서 충분히. 그리고 그 거품으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. 거품이 더러움을 싸서 떨어뜨려주거든요. 그런 다음 충분히 헹궈내야겠죠? 뭐야? 물이 안 나오잖아! 왔다가! 아이고, 내 눈!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